이렇게 꼬집아빠가 네 가지 식물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호프셀렌, 그리고 이제 칼란데아, 오르비폴리아, 그리고 아스파라거스 메리아, 그런 다음에 알로카시아 그린벨벳,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식물 한번, 겨울철에 날씨가 추웠는데 그게 맞춰갖고 새해에 산뜻한 가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집에 식물들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농장에서 화려한 식물들도 있고 산뜻한 식물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에 택배로 한번 시키게 됐어요. 농장에서도 정말로 많이 식물들이 나와서 지금 봄 식물들이 이제 사릇사릇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수소나, 그 히아신스, 그 다음에 구근류가 먼저 출하가 되죠. 그 다음에 철쭉, 그런 것들이 많이 출하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거실에서 예쁘게 키우는 식물들입니다. 거실에서 예쁘게 관리하고 키울 수 있으면서 새로운 식물들, 그리고 이색적인 식물들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물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농장에서도 판매를 하고 우리 매장에서도 판매를 합니다. 그런 식물들도 있지만 그렇다면 이번 연도에, 이번 새해에 우리 집에 어울릴 만한 식물들 한 네 가지 정도만 한번 구매를 해서 같이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까 합니다. 초보자들이 식물을 키울 때 두려운 게 뭔가요? 식물을 어떻게 키울까? 식물을 사면 죽을까? 식물을 키우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 그렇지만 그 식물을 키울 때 어떤 것을 선택해가지고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 그런 복잡한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 복잡한 생각들을 다 집어치우고 간단하게 집에서 손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 그러면서 남들보다도 예쁜 거, 아름다운 거, 이색적인 거, 그리고 남들이 키우는 것도 키우지만 우리 집에는 좀 특별한 거 키우고 싶다, 그리고 좀 더 특별한 걸 키울 때 좀 더 예쁘고 아기자기하면서 어울리는 거 무엇일까? 딱 한 네 가지만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은 식물들을 한번 갖고 왔는데요. 지금 일단은 갖고 오게 된 거는 이제 칼란데아, 정말 유명하죠. 칼라데리아라고 오르비폴리아 식물인데요. 이 무늬가 정말로 예쁩니다. 무늬가 예쁘고, 근데 지금 이렇게 날씨 추운데도 택배로 왔는데 되게 양호해요. 예, 지금 비닐로 벗겨보면은 정말로 안전하게 왔습니다. 요즘 정말 시스템이 좋은 것 같아요. 쿠팡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정말로 이제 택배가 이런 식물들을 언젠가 모르게 이렇게 정말 잘 와요. 농장에서는 이제 이거를 이제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거나 이렇게 유통이 됐을 때 예전에는 이게 잎이 꺾이거나 이런 드럼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포장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합니다. 이렇게 박스로 딱 왔을 때, 딱 맨 처음에 봤을 때 정말 놀랬거든요. 이게 이파리가 이렇게 약한데 박스 안에서도 온전하게 오고 이렇게 추운데도 잘 옵니다. 그만큼 에어캡이라든가 박스라든가 포장이 그만큼 잘 되어 있고 나름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 정말로 저도 시키면서 이번에 놀랐고요. 그리고 우리도 택배 사업을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아스파라거스 메일이라고, 아스파라거스 메일이라고 이 식물 정말로 예쁘죠? 좀 흔하게 볼 수 없는 이런 식물인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꽃소재, 꽃다발, 지금 졸업식장이잖아요? 졸업식 할 때 이런 이파리들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유스칼이라든가 유스카스라든가 유칼이라든가 그리고 레몬잎, 이런 것들이 사이사이에 장미와 그 다음에 백합, 이런 사이에 들어가는 소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초로도 키울 수 있는 메일이 이게 좀 더 굵게 나오게 되면은 통상적으로는 미디오라고 있어요. 나무처럼 정말로 크게 자라고 편벽식물처럼 나무과에 속하고 이제 관엽수로도 있는데, 지금 이런 거는 이제 아스파라거스 메일이, 일반 아스파라거스는 이거보다 이파리가 약하죠. 약하면서 길게 되어 있고 정말로 푸릇푸릇하면서 여린 식물입니다. 정말로 여성스럽게 생겼고 요꼬리처럼 가늘면서 잎이 보들보들합니다. 그래서 진짜 만져보시게 되면 요게 식물이야? 얼핏 보면은 허브처럼 보이고, 얼핏 보면은 정말로 라벤더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로즈마리 같기도 합니다. 이런 로즈마리 같기도 하면서 라벤더 같기도 하면서 정말로 푸르면서 산뜻하고, 그리고 남들이 키우기도 어려울까 까다로울까 하는 그런 식물, 그렇지만 쉽다는 거, 그리고 집에 놔두게 되면은 포인트를 장식할 수 있는 그런 식물들, 그리고 칼란데아도 마찬가지죠. 칼란데아도 정말로 종류가 많아요. 그렇지만 무늬종이 있는 칼란데아,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칼란데아 종류들은 조금 어렵다 생각되지만 그래도 수박잎처럼 무늬가 되어 있는 이 칼란데아 오르비폴리아 이런 식물들도 하나 정도 키우시면 되고 이걸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칼란데아라고 검색하시면 정말로 다양한 무늬종, 다양한 이파리를 갖고 있고 붉은색 이파리 그리고 노란색 이파리 정말로 여러 종류의 칼란데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칼란데아 종류들도 다양하지만 집에서 예쁜 거 그 중에서도 오르비폴리아 요거 한번 제가 갖고 와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잎을 형식하는 게 뭘까요? 알로카시아죠. 알로카시아 중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알로카시아는 어떤가요? 이게 구근류처럼 이제 중간에 몸뚱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한 개, 두 개 되어 있는 이런 알로카시아를 보셨을 거예요. 일반 꽃집에도 마찬가지고 여름이 되고 나면은 정말로 그런 게 수입이 많이 들어와요. 수입이 들어와서 꽃집으로 유통이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유통되죠? 가정집으로 유통이 되죠. 물도 많이 안 줘도 되면서 수분을 정말로 좋아하고 그리고 수분 유지를 할 수 있는 재생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녹색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린벨벳처럼 알로카시아 그린벨벳 이게 무늬가 안에 있는 심줄처럼 이게 강줄기처럼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그린벨벳이고 이 잎의 색깔에 따라서 블랙이면 블랙벨벳 그리고 붉은색이면 레드벨벳 여러가지로 포인트를 장식할 수 있고 이 잎이 거북무늬처럼 되어 있으면 거북알로카시아라고도 표현하는 그런 이색적인 식물입니다. 그리고 택배로 왔는데도 정말로 온전해요. 이게 딱 열어보셔도 알겠지만 그냥 피트모스로 되어 있습니다. 피트모스로 되어 있지만 수분기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죽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파리가 한 개 정도 이렇게 황갈색으로 변했지만 이런 거는 크게 문제 없고요. 그냥 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떼주시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는 없애주고 나면 속에서부터 잎이 또 자라요. 그리고 이런 알로카시아 잎을 장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좀 더 아름다운 거 우리가 말하는 몬스테라가 있겠죠. 예, 몬스테라도 잎식물 중에서 관상용 가치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집에서 키우기에는 정말로 안성맞춤 식물입니다. 그거랑 비슷하게 알로카시아 그린벨벳 정말로 하나쯤은 키워보셔도 포인트 장식됩니다. 저희 집에도 지금 이제 로즈마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몬스테라도 키웁니다. 많은 식물을 키우지는 않지만 쉽게 키울 수 있으면서 손이 덜 가고 그러면서 집을 한가득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린 푸른푸른 그린그린한 그런 거실을 만들어 주거든요. 원목과 그 다음에 식물과 녹색과 황토 그러면서 우리는 토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토분과 토분도 중국산 말고요. 이태리 토분 있죠. 두꺼운 거 그리고 토분과 식물의 융합 그렇게 구성을 하시면 예쁘게 장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셀렘입니다. 셀렘은 이게 우리가 흔하게 알 수 있는 일반 셀렘 같은 경우에는 잎이 두껍습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잎이 얇은 셀렘인데 셀렘 중에서도 이제 호프 셀렘이라고 해서 잎이 작으면서 길쭉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셀렘도 몬스테라처럼 약간 문양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런 셀렘도 잘 키우고 가성비 좋고 가격도 싸고 요런 포터는 한 4,000원 정도, 3,500원이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흔하게 유통이 잘 안 돼요. 왜? 생각보다 인기가 없어요. 잘 몰라서. 근데 추천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이거를 예쁘게 키우게 되면 정말로 웅장한 셀럽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셀럽도 마찬가지지만 선물용 개업집 선물로도 웅장하게 나갈 수 있고 실내 공기 정화 식물로도 정말로 인기가 있는 식물이거든요. 그런 식물들을 한 개쯤 키워보셔도 푸르게 키울 수가 있는데 사람이 질리기 마련이에요. 너무 잘 커서. 그렇지만 잘 몰라요. 근데 이게 뭐지? 풀떼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의 공기정화 식물로서 뛰어난 실내정화 식물로 들어가니까 이것도 한번쯤 키워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지금부터 이제 농장에서 출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부터 시작해서 설날 딱 지난 시점에 본격적으로 출하가 됩니다. 농장에서도 지금 딱 준비하고 있어요. 왜? 지금부터 이제 출하할 준비를 해야지 설날이 지나는 시점부터 매장 진열이 되거든요. 진열이 되고 유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농협화해 공판장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농장에서도 지금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우리 소비자들도 우리 집에 꾸밀 식물들은 미리 체크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꼬집 아빠가 네 가지 식물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호프셀렌, 그리고 이제 칼란데아, 오르비폴리아, 그리고 아스파라거스 메리아, 그런 다음에 알로카시아, 그린벨벳,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린매직이라고 아시죠? 예, 요렇게 생겼는데 그린색 이파리에 흰 라인이 그려져 있는 거. 그린매직도 마찬가지지만 그린매직은 좀 더 비싼 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런 알로카시아 요걸로 대처해서 저렴하면서 가성비 좋고 키우기 쉬운 식물로 이 네 가지 식물을 한번 추천해 봐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요거를 이제 예쁘게 심어서 집에다가 장식할 수 있도록 한번 맞춰 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 식물들을 예쁘게 심어 가지고 집에다가 전시하는 모습을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